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현재 곽상도 50억 논란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울산에 한 인상 깊은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바로 이 현수막입니다. 울산 남구갑 지역위원장 손종학 씨의 눈에 확 들어오는 레전드 현수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인데 버스 기사 800원은 유죄다.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해로도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이 유죄라고 한 판결과도 비교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울분을 대변하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법은 죽었다. 이게 나라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런 걸 전국에 걸어라. 50억 클럽 지키려고 별별 짓들을 다 저지르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곽상도란 사람이 너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관심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도 점점 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 민낯을 접한 후 분노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이경 부대변인은 곽상도가 할 변명을 왜 재판부가 대신해주냐,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곽상도 씨의 발언을 보더라도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지금 스카이 대학생들은 어디서 뭐하냐? 선택적 분노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조민 씨를 비꼬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 등극? 지금 이게 할 보도입니까? 심지어 진중권 씨는 아예 조민 씨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죠. 광운대 특임 교수 됐다더니 참 좋은가 봅니다. 얼굴 두께 타령하고 있는데 얼굴 두께는 본인이 가장 두꺼운 인간 아니냐? 토론할 때도 본인 밀리면 도망이 나가던 주제에 매번 뭘 잘났다고 저렇게 조롱이나 퍼붓고 있냐? 무엇보다 토론 과정에서 제가 아닐까요? 라는 역대급 헛소리를 남겨서 레전드로 등극한 진중권 씨, 오죽하면 정준희 교수님도 빵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든 말든 진중권은 먹구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늘 계신데, 보시다시피 언론에선 진중권 씨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민낯을 계속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요. 김건희 씨를 향해선 피해 실드를 치고 나선 게 바로 진중권 씨입니다. 이러면 예수도 유죄다. 민주당은 김건희 트집 그만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인간이 조국 전 장관에겐 어떤 식으로 돌을 던졌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선 김건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국민의힘에 본격 압박을 시작했고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결국 이제 남은 건 김건희다.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란 걸 입증한 증거도 차고 넘치는 데다 오히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만 명확해졌으니 국민의힘에선 당장 특검을 받아라. 특검 찬성 여론도 66%로 압도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남국 의원, 고민정 의원도 최근 주가 조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라.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아무 검사한테나 맡길 수도 없고 어영부영 시간을 끌 수도 없으니 기간도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어제 영상을 통해 정의당에서 김건희 특검 신중론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전 박시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 지지층의 80%가 넘게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은 92%가 넘게 찬성을 했다는 거고요. 결국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정의당 지도부는 지금 찬성이 높은 국민 여론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정의당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하는데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밤 9시 매주 하는 생방송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소식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